안녕하세요. 소나맘 야생아입니다. 네. 오늘도 산들, 고향 산들 야생아 판매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요 아이예요. 이거 보세요. 미미 비비추거든요. 미미 비비추인데 얘는 꽃이 다른 비비추보다 꽃이 달라요. 얘는 꽃이 이렇게 풍성해요. 다른 것들은 한 줄기 올라오면서 꽃이 왜소하게 피는데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요거랑 이렇게 줄기 올라가면서 꽃이 이렇게 피는데 얘도 그렇게 왜소하지는 않죠. 근데 쟤는 유독 꽃대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꽃이 이렇게 풍성해. 진짜 예쁘죠. 비비추가 아니 별로 이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뻐요.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원형 화분에 지금 사장님 이거 몇 척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화분에 이거 마우스 이어예요? 그래서 저거 저좀 전에 보여줬던 거는 비비추고 얘는 마우스 이어. 꽃이 달라요. 이게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고요. 이건 이거 10포기 정도 열 될까요? 포기 정도? 근데 꽃이 너무 예쁘다. 이 꽃줄기 보면 한 나무에 하나씩 나오죠. 꽃줄기는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0개가 넘네요. 너무 예쁘다. 마우스 이어래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기면 다 비비추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걔 갖고 맨날 그렇답니다. 그쵸? 요렇게 맞아. 비비추는 요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요거 보세요. 이게 분홍색도 아니고 얘는 살몬색이에요. 살몬색. 얘가 분홍색 저기 노루오줌인데 저희 꽃밭에도 요거보다 더 진한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보면 분홍색이라고 하는데 살몬색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그렇다고 흰색도 아니고 완전 분홍도 아니고 살몬색.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꽃밭에도, 지금이, 빨간 거는 좀 빨리 피고, 요런 색은 좀 늦게 피나 보네요. 진짜 예쁘죠? 아니,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요것도 마우스 이어, 이거는 무늬가 들어간 마우스 이어인가 봐요. 꽃이 어쩜 이렇게. 한 대공에 꽃이 이렇게 소복히 아주 달리네요. 정말 매력 있네요. 마우스 이어. 자, 또 이제 판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머리. 이 아이가 용머리예요. 이렇게 용의 머리, 꽃이 꽃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라고 합니다. 어우, 꽃 색깔 보라, 청보라 색깔이에요. 청보라 색깔. 요게 꽃이 또 여기 지금 송이가 다 피면, 여기 아직 피지 않았죠? 지금 피는 중이라서. 다 피고 나면 요것도 송이가 꽤클것 같아요. 요렇게 한 퍼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됩니다. 용머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난주에 플록스 10가지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구하지 못한 플록스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사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제 영상에 보셨죠? 미스린 가드. 미스린 가드 보면 올해는 요렇게 조그맣지만 한해 묶고 나면 그렇게 풍성하답니다. 아직 제 영상 미스린 가드 못 보신 분은요. 제 영상에 한번 가보세요. 미스린 가드 진짜 엄청 풍성하답니다. 진짜 꽃밭에 요런 거 하나 심어 놓으시면 진짜 존재감 확실하거든요. 흰색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스린 가드는 꼭 심어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되죠. 노지에. 저도 이제 오늘 종류별로 다 갖다가 심으려고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왔답니다. 저 꽃밭에도 지금 몇 가지 되거든요. 근데 요 미스린 가드 요거는 진짜 엄청 풍성하니까요. 한번 요것도 심어보세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지난주에 없던 아이예요. 요거는 유닉 트렌드라는, 플록스입니다. 얘꽃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분홍색인데, 속에는 아주 진하게 꼭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처럼. 색깔이 너무 예쁘다. 5월에 신부라 해야 될까? 신부 색깔이잖아요. 핑크색. 정말 예쁘네요. 아니,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지금 하나씩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요거 데려가셔서 심어 놓으시면 지금 요 아이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올해는 이렇게 예소하지만 내년에는 요것도 엄청 풍성해질 듯 합니다. 아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는 유닉 트렌드.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당연히 되지요. 요거는 미역치예요. 미역치. 오늘 제 영상에도 올라갔는데요. 저는 외성종이 아니고 좀 큰 아이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미니미니한 외성종 미역치입니다. 지금 꽃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것도 저도 별로 이 미역치 별로야 했는데 꽃을 보니까 진짜 반하겠더라고요. 정말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되고 또 꽃밭이 적거나 또 키 큰 게 싫으신 분들은 요거 작은 아이 외성종 미역지 한번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역지 당연 노지 월동 잘 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분홍색 겹질레예요. 겹질레. 지금 이제 꽃이 계속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는 아이들은 얼렁얼렁 잘라주시면 새꽃이 새로 올라오면서 또 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요 꽃을 그냥 놔두면 요게 새로운 꽃이 올라오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는 꽃이 있으면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새로운 꽃들이 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또 바로바로 올라와 주거든요. 꽃을 풍성하게 예쁜 꽃을 계속 보시려면 부지런하게 요런 걸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빨간 겹질레 요거는 이렇게 겹이에요. 이렇게 빨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한 핑크 빛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은 그냥 빨간 겹질레라고 불려지네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층꽃입니다. 또 요 아이는 또 층층이라고도 불러지기도 하네요. 저는 층층이랑 층꽃이랑 다른 줄 알았더니 같은 아이래요. 요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맺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세요. 요렇게 근데 저희 꽃밭에도 이게 있는데 저는 이게 확실하게 뭔지 몰랐는데 보내주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층꽃이 맞다고. 그렇게 이제 저도 봄에 심었는데 이제 받아서 이제 꽃밭에 심었는데 엄청 풍성하잖아요. 요 아이도 지금 이제 갔다가 바로 심어 놓으시면 얘도 이제 땅에 힘을 받고 금방 풍성해질 듯 합니다. 이렇게 겹까지도 이렇게 나와줘서 꽃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꽃을 엄청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층꽃이 근데 지금 이렇게 세포트가 있죠? 각자 색깔이 있답니다. 핑크색, 핑크색, 흰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이에요. 기왕이면 한 색깔 이렇게 단 한 색깔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세 개 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모두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층꽃, 층층이 꽃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이것도 노지 월동 됩니다. 키가 커요. 지금 요게 키 큰 아이 요 아이는 리아트리스입니다. 리아트리스.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제 영상에 오늘 올라간 영상에 리아트리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키가 커가지고 요거는 지금 그냥 포트에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크진 않는데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한 50cm 되는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꽃을 다 송이송이 이렇게 매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꽃이 위에서부터 맨 꼭대기에서 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리아트리스의 꽃 피는 특징이 그렇답니다. 리아트리스 요것도 한 퍼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여기 종이컵 이렇게 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리아트리스 요것도 노지 월동 돼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거 보세요. 제가 요 사진 보고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요 사진이 있거든요. 요렇게 색깔이 한 색깔 한 색깔도 아니고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꽃이 정말 예쁘죠. 요 아이랑 또 여기 요렇게 같은 꽃이지만 얘는 호시고 크게 요거는 호시고 얘는 겹이에요. 어때요? 다르죠? 근데 두 개 다 꽃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뭐냐면 아네모네라는 아이예요. 아네모에 아네모네. 근데 요게 지금 화분이 12cm? 15cm. 15cm에 담겨 있어요. 엄청 커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밥도 엄청 많고 얘가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지금은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아요. 요건 이제 가을에 데려다 심어 놓으시면 가을에 꽃을 예쁘게 볼 것 같아요.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쩜 이렇게 꽃 색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네모네 러블트 수완. 요건 겹인 아이는 러블트 수완이라는 아이고, 요거 호수는 와일드 수완. 이렇게 꽃. 근데 꽃이라도 뒷면에 꽃 뒷면이 보이죠? 꽃 뒷면이 이렇게 보라색, 얼굴은 이렇게 하얀색.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다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지만 앞면은 흰색, 뒷면은 이렇게 보라색인데 사이사이 또 이렇게 보라색 요게 보이네요. 굉장히 매력 있을 듯 합니다. 아네모네 러블트 수완 겹아이는 가격이 3만원.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만원이고요. 이렇게 밥이 엄청 많거든요. 3만원이고 아네모네 와일드 수완 요건 호신데 요거는 2만원이에요. 15cm에 아주 가득 담겼답니다. 이것도 당연히 노지월동 되죠.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진짜 명품 화단이 될 듯 합니다. 정말 예쁘죠. 또 꽃이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품 꽃. 아네모네 러블트 수완 가격은 3만원, 와일드 수완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는 루엘리아입니다. 루엘리아. 꽃이 보라색으로 피네요. 연한 보라색으로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렸죠. 요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꽃이 지금 꽃대 물었어요. 이렇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데려가시면 곧 꽃을 볼 듯 합니다. 이렇게 나무도 굉장히 풍성하죠. 이렇게 밥이 엄청 많아요. 얘가 또 꽃이 피면 엄청나게 또 존재감이 있을 듯 합니다. 루엘리아 노지 월동 당연히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15cm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루엘리아 노지 월동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꽃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꽃인 듯 아닌 듯. 요거 보세요. 또 가운데는 하얀데 꼬리는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게 꽃이에요. 요게 이름이 헤오라기 사초라고 합니다. 헤오라기 난초라고도 하는데 헤오라기 사초라고 불려지는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생김새가 여기 보세요. 꽃이 맞아요. 저는 꽃이 아닌 것 같은데 꽃이 맞아요. 여기 수술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헤오르기 사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에서는 월동이 안 되고 또 실내에서 공기 정화용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하네요. 헤오르기 사초 가격은 포트 이렇게 컵 요만하거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꽃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노랑 참나리예요. 노랑 참나리인데 지금 키가 엄청 커요. 지금 이게 한 1m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지금 탁상 위에 있어도 잠깐만요. 세상에, 제가 탁상에 놓고 고개를 들어서 찍기는 또 처음이에요. 키가 그 정도로 커요. 한 80cm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금 만약에 택배를 가면 얘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꽃은 보기가 힘들고 요거 그분 요거 뿌리만 또 받으실 분들은 만약에 요거 그래도 필요하시다 하면 요거를 보내드린다고 하시네요.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요게 지금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원래 12,000원인데 꽃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뿌리라도 필요하시다면 잘라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꽃은 요렇게 달려요. 요렇게 달리는데, 꽃은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노랑 참나리. 요거 뿌리라도 이렇게 밑에 뿌리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사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 참나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지금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노지 월동 됩니다. 노랑 참나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해구기예요. 해구. 바닷가에서 피는 국화라고 하죠.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여기 지금 밥이
나무가 이게 지금 무궁화예요. 오래 게 아니라 예, 무궁화. 이거 데려가시면 요거는 올해는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무궁화이라서 지금 꽃대야 장난 아니죠? 이렇게 엄청 커요. 지금 화분도 한 12cm 되는 것 같죠? 요거 굉장히 가격 착하게 드리네요. 가격 4,000원입니다. 해국. 요거 노지 월동 당연히 되죠. 요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꽃 풍성하게 보실 듯 합니다. 해국.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리시안 셔스라는 꽃이에요. 이게 신부 부케 같은 거, 그런 데 많이 사용되는 꽃이네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퍼티에, 요거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런 거는 베란다에서 아니면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리시안 셔스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이 요렇게. 요거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연한 핑크색을 띈, 핑크색 수국. 수국이랍니다. 지금은 아직 애기라서 어린데 그래도 이렇게 꽃을 물고 있네요. 요거 한 해 묶고 나면 요 아이는 또 밥도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요 수국은 지금 종이컵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시죠? 이런 그렇게 참고로 봐주시고,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는 원예 수국이에요. 요거는 은쓱입니다. 은쓱. 은쓱이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저도 요 꽃밭에 요거 하나 심어 놨거든요. 지금 이게 화분에 있으니까 그 뭉실뭉실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꽃밭에 심어 놓으면 아주 몽실몽실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풍성하게 요게 자라더라고요. 요거 꽃은 있는 건 아닌데 요 자체가 은색 은색빛을 띠고 있어서 은쓱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근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예쁜 요거 꽃밭에 또 요거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거 없으신 분, 요게 지금 묵은둥이라고 하네요. 묵은둥이. 그냥 저기 어린 게 아니라 이게 묵은둥이라서 지금 이렇게 포트가 진짜 꽉 찼어요. 이렇게 꽉 차고 밥도 엄청 많은데 요거 심어 놓으시면 분갈이 해갖고 심어 놓으시면 엄청 예쁠 듯 합니다. 가격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들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스 가격은 3,000원. 요거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뻐꾹나리입니다. 뻐꾹나리 노란색 뻐꾹나리에요. 저도 뻐꾹나리 얘기는 들었어서 꽃은 안 봤는데 요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요렇게 요런 거네요. 지금 화분이 15cm? 네,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나무가 그래도 꽤 큰데 얘는 위로 직잎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멋이 있네요. 이렇게 갖고 요런 꽃이 초롱초롱 달려 있으면 진짜 멋스러울 듯 합니다. 노랑 뻐꾹나리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한 촉인가요 사장님? 아니면 한 나무예요? 이렇게 담겨 있네요. 뻐꾹나리, 노랑 뻐꾹나리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노지 월동 됩니다. 요거는 큰 꽁의 비름입니다. 큰 꽁의 비름. 요거는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 꽃송이가 굉장히 큰 아이라서 그래서 이름이 큰 꽁의 비름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노지 월동 되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커요. 애기 주먹만 하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해서 피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큰 꽁의 비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흑꽁의 비름입니다. 흑꽁의 비름인데요. 이거 밥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이렇게 밥이 많은데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꽁의 비름은 다 노지 월동이 돼요. 요거는 꽁의 비름. 그냥 일반적으로 피는 이거는 꽝의 비름입니다. 꽝의 비름인데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15cm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화분도 크고 밥도 이렇게 풍성하게 많고 이제 데려가시면 요거 가을에 요게 물도 들면서 꽃도 펴주면 진짜 예뻐요. 잎도 물이 들어서 예쁘고 꽃도 예쁘고 진짜 환상적입니다. 정말 예쁜 꽝의 비름. 요거는 대짜라서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런 거 하나 진짜 화분에다가 심어서 해 놓으면 진짜 매력 있습니다. 꽁의 비를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 중에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라고 하죠. 요 아이는 줄임말로 오샤베라고도 불려지네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지금 꽃이 다 물려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달려 있어서, 이 오렌지색이 요렇게 달려 있거든요. 너무, 너무 귀여운. 오렌지 샤워 100원이야. 요것도 예전에 가격이 굉장히, 조금 있었거든요. 저도 요거 한번 키워봤는데, 저는 베고니아를 잘 못 키우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한 포트에 가격이 4,000원인데, 지금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고, 짱짱해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 이거 다른 분 영상에서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보라색도 아닌 것이 인디안 핑크색, 요렇게 꽃이 요렇게 활짝 피면 요렇게, 아 속에는 또 진한 와인색이 요렇게, 어머 입을 요렇게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속이 진한 색이 되어 있네요. 엔젤로니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죠. 노지에는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 월동이 됩니다. 엔젤로니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남천입니다. 남천. 남천, 많이들 요것도 되게 좋아하시죠? 요게 지금 되게, 요기 컵, 종이컵. 여기 보시면 요만한 포트에 지금 밥은 얘도 그냥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기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가격 굉장히 착하게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남천,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이 되죠. 이것도 나무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월동이 된답니다. 남천, 꽃밭에 하나씩은 또,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도 꼭 요 남천은 빠뜨리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천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요거 보세요. 화분이 굉장히 크죠? 요거는 아가파선스 블루 턴드라고 하는 꽃이에요. 지난번에 판매했던 아가파서스랑 조금은 다르죠. 그 아이는 꽃 색깔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요 입장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 잎이 굉장히 넓어요. 넓게 생겼고 꽃도 진한 아주 청보라색이 아주 엄청 진하게. 요거 사진은 지금 조금 흐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꽃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아가파선스 블루 턴드, 요거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화분이 한 20cm 넘으려나? 그 정도로 여기 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새로 또 자구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새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게 아가파선스 블루 턴드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와, 꽃이 대박입니다. 아주 꽃송이가 엄청 크네요. 당연히 노지 월동 됩니다. 아가파선스 블루 턴드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비비추가 빠지면 사장님 우리 저기가 아니죠. 비비추 올라왔습니다. 무늬 비비추, 요거는 무늬,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무늬 비비추인데 지금 화분이 15cm 화분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요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비비추 지금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꽃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포트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포트가 굉장히 커요. 18cm, 15cm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늬 비비추 미니, 무늬이면서 입장은 미니 비비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옻나무예요. 옻나무인데 이름이 검냥 옻나무래요. 근데 요게 또 가을에 물이 들면 단풍이 기가 막히다고 또 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옻나무 하면 그냥 왠지 옷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 요거는 검냥 옻나무라고 하네요.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요만하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런 거 당연히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검냥 옻나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금 담쟁이가 다 올라왔습니다. 담쟁이가 하나씩 안 오고 사장님이 그냥 다 올려놨어요. 하나씩 하니까 너무 더딘가 봐요. 지금 해는 지쳐 가고 있고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무늬 담쟁이입니다. 무늬 담쟁이 저희 꽃밭에 있는데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요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왔어? 탁장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농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진짜 멋있고, 이렇게 담장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무늬 담쟁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애기 담쟁이. 아, 이제 요거는 내릴까요? 이렇게. 요거는 애기 담쟁이. 애기 담쟁이 요 입장이 쫙 조그매서 요게 미니미니해서 애기 담쟁이인가 봐요. 요것도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컵. 종이컵 사이즈 요만하거든요. 근데 얘는 요렇게 늘어져 있어요. 요렇게 늘어져 있는데 여기 애기 담쟁이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이 3,000원이고요. 요거는 황금 담쟁이. 황금 담쟁이. 요거는 황금 담쟁이입니다. 황금 담쟁이.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황금 담쟁이. 요거 너무 예쁜데요.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것도 애기 담쟁이에요. 요것도 애기 담쟁인데 얘는 좀 커요. 얘는 줄기가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고 나이가 더 많대요. 여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삼 같은데? 인삼같이 생겼죠? 이렇게 뿌리 이렇게. 요것도 미니 담쟁인데 요거는 좀 커서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요거는 고려 담쟁이입니다. 고려 담쟁이. 요 잎이 달라요. 잎 모양도 보세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낮아 있어요. 고려 담쟁이. 우와, 여기 새순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갔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고려 담쟁이.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요거는 깨마삭입니다. 깨마삭. 아우,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깨마삭입니다. 요거는 깨마삭. 제가 물어봤어요. 왜 깨마삭이냐 그랬더니 잎이 이렇게 작아서 깨마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불이 좀 약해서 후레쉬를 켰어요. 그랬더니 조금 환하게 보이죠? 깨마사.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런 게 흔하지 않는 아이라고 하네요.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무늬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깨마사. 이것도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초설 백화등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초설 백화등. 한 포트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호스타입니다. 무늬 호스타. 요것도 화분이 요것도 한 18cm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두 촉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두 촉이 담겨져 있는데 무늬 호스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색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 호스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마우스 이어입니다. 마우스 이어. 요거 아까 보셨죠? 그때는 사장님은 10촉 넘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한 촉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요. 줄기가.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비비추하고는 조금 다르죠? 마우스 이어.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꽃. 지금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마우스 이어.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사리가 올라왔습니다. 고사리. 먹는 고사리가 아니라 이거는 원의 고사리입니다. 이건 아지리 고사리라고 하네요. 아지리 고사리. 근데 얘가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지리 고사리. 이거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지리 고사리.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얘는 달빛 고사리.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갔지? 입끝이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꽃이. 뭐가 또 하나 있는 느낌이 나네요. 달빛 고사리. 이것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고사리 종류는 월동이 안 돼요. 이런 건 베란다 월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세일 품목이 나갑니다. 세일 품목. 요거 에케네시아 지금 한정 판매. 요거 지금 요거 두 개 남았거든요. 요거 두 개. 원래는 한 포트에 요게 원래 한 포트에는 20,000원씩에 판매됐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한 포트에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핑크색으로 피거든요. 지금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에케네시아 겹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데 요거 지금 가격 요거 딱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아서 한 포트에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겹 에케네시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등 짱 잘 되고요. 요건 이제 내년에도 더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겹 에케네시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셀프목 두 번째 백합입니다. 백합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죠. 흰색이랑 빨간색. 근데 빨강이 꽃피니까 그렇게 빨강이 아니고 진한 핑크색입니다. 요렇게 분홍색은 빨간색은 지금 꽃이 피었고요. 지금 흰색은 아직 조금 더디게 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원래는 하나에 만 원씩에 판매했는데 지금 두 개에 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세일 품목 두 번째 백합 가격은 두포티에 만 원입니다. 요거는 꽃댕강입니다. 꽃댕강 지금 요건 이제 세일 품목 세 번째 꽃댕강. 이게 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지금 18cm 화분에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짱짱하다 보니까 가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꽃이 피어 있는데 요거 데려다 심어 놓으시면 또 요것도 꽃이 계속 내년에 또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꽃댕강 요거 원래는 12,000원에 판매했는데 지금 9,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꽃댕강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얼른 후딱 데려가세요. 꽃댕강 가격은 9,000원입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 됩니다. 요건 색깔 되게 예쁜 초록초록 그린 빛이 나는 그린 꽃을 피는 수국입니다. 비 해피 수국. 요것도 2만원에 판매하는데 요것도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비 해피 수국 2만원인데 할인해서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세일 품목 요건 세 번째입니다. 해피 수국 15,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당연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일 품목 목수국입니다. 요것도 한 포트에 가격이 10,000원이었었는데 요거 7,000원이 드린다고 합니다. 요것도 꽃밭에 심어 놓으면 아주 내년이면 요거에 엄청 성장을 하거든요. 꽃이 지금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목수국 가격은 7,000원입니다 키가 지금 한 30cm가 조금 30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요거는 꽃무늬, 꽃무늬 금개구 요것도 세일해서 두 포트에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은 꽃무늬 금개구 가격은 5,000원입니다 할인해서 두 포트에 가격은 5,000원. 한라계승마입니다. 한라계승마 요것도 할인해서 드릴 건데요. 요게 원래는 이렇게 한 포트에 이게 밥이 엄청 풍성하거든요. 여기 한 포트에 10,000원이었는데 요거 5,000원이 드린다고 합니다. 꽃이 터리풀처럼 생겼어요. 터리풀 아시죠? 제가 꽃 여기 올려드렸죠? 요렇게 피는 꽃이랍니다. 한라계승마 요것도 할인해서 화분이 지금 요거 15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어요. 요것도 가격은 5,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이것도 노지 월동 잘 됩니다. 한라계승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 무늬 뻐꾹나리입니다. 무늬 뻐꾹나리 요것도 원래는 8,000원에 판매했는데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것도 꽃피는 뻐꾹나리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 월동 잘 됩니다. 뻐꾹나리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오늘의 판매 영상 요거 또 세일해 드리는 상품 마지막 오늘 영상 이제 마지막 판매 영상입니다. 요거는 황금 비비추입니다. 황금 비비추 이렇게 황금색을 띠죠. 지금 이제 꽃대가 요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원래 1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12cm 화분에 담겨져 있네요. 요거 한 퍼트에 가격은 10,000원에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장님 바로 응답해 드릴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많이 시원해요. 곧 이제 또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